네, 안녕하세요. 버블리트 조저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것은 이제 모이웨킹 업무 과정 중 스트레스로 많이 받았던 경험이 언제 있었냐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주제는 예전에 한 2년 전쯤에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영상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 음성도 매끄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야기했던 관점과 지금 이야기하려고 했던 관점들이 조금은 달라져서 다시 한번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이제 모이웨킹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오늘도 한 대여섯 개 정도 저한테 질문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도 미리 이제 모이웨킹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이웨킹 업무할 때 진짜 이 주제처럼 모이웨킹 업무할 때 자기가 정말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을 한데, 실제 실무에서도 내가 취약점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 뭐 이러한 스트레스를 벌써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이웨킹 업무를 할때 어차피 그 실무에 대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진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저도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공부하면서 어차피 실무에 가면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즐겁게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좀 간접적으로 한번 이렇게 경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취약점 진단을 했을 때 모두 결과가 다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업체 쪽에서는 이제 이제까지 나온 거에 대해서 다 시스템을 다 침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곤 했는데, 물론 뭐 이제 저도 이제 프로젝트들을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모이웨킹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뭐 제가 마음에 이렇게 안 들었던 그런 결과들이 나온 것은 나온 적은 없었어요. 어떻게든 이제 나오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이게 제가 먼저 혼자 아니면은 뭐 팀원들하고 같이 2명 정도가 보통 이제 모이웨킹의 프로젝트에 투입이 됩니다. 모이웨킹은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주 큰 규모이지 않는 이상은 보통 이제 2명 아니면 1명, 보통 이제 2명이 좀 이상적이다?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투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임이라고 하는 분이 먼저 들어온 분이죠. 먼저 들어온 분이 현재 그 상황은 정말로 잘 넘겨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별도로 PM이나 팀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만은 현재 당장은 두 명이서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때문에 선임이 어떻게든 그 상황들, 고객들하고 상황들을 넘기면서 이제 가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이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이웨킹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아무리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들을 다 사용을 하더라도 결과들이 그때 일시적으로는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모이웨킹이라고 할 때는 사실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한없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술은 누가 많이 알고 있냐. 이게 내가 1000가지의 해킹 기술들을 뭐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리서치를 하다 보면은 뭐 2000가지, 3000가지. 아무튼 그 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나와요. 우리가 웹 해킹이라고 하는 것들, 정말로 신규 해킹이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우회 기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것들을 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경우, 아니면은 아빠도 이야기했듯이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A라는 기술들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자꾸 이제 B라는 기술들을 사용해야만이 그 시스템에 침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B라고 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A라는 기술만 사용하면 간단하게 나오는 취약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방향을 못 잡아서 아무튼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이웨킹이라고 하는 것, 이게 취약점 진단이죠. 요 하는 것들은 사실 어떤 기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고객하고 2주 정도 저희가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2주 동안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결과, 이 좋은 결과, 이게
사실 이제 목표는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웹패킹을 통해서 개인 정보가 외부에서 노출되는 건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본다거나 아니면은 워크룸과 관리자 권한들을 획득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의 목표들을 두고 이제 모의킹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결과가 2주 안에 어느 정도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작은 취약점들만 이제 나오고 그러면 그 2주 동안 이제 하루하루 그 2주라는 것은 이제 14일이잖아요 딱 정확히 보면 일하는 시간들은 약 한 10일입니다 5일로 기준으로 했을 때요. 자 그렇다면 이 10일 동안에 하루하루 일일마다 이제 계속 점검을 하면은 일일 보고가 나갈 것이고 예, 크리티컬한 건 취약점 아니면은 며칠 지나면은 이제 고객이 물어보죠. 혹시 우리 사이트에서 지금 현재 점검하는데 취약점 혹시 뭐 많이 나온 거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취약점이 없으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고객들이 계속 물어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일매일 물어봅니다. 할 말이 없죠. 고객이 딱 이야기합니다. 일일마다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또 요청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그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생각하는 거죠. 아, 시간만 더 있었으면. 그죠? 하루에 8시간 정도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 조금 더 야근한다고 하면 더 할 수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더 시간을 좀 주어졌으면은 2주가 말고 이 서비스를 좀 더 분석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다양한 어떤 해킹 기술들을 좀 시도를 하고 싶은데 그 기간 동안에 대상도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많고 이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대상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대상들을 다 점검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시간이요. 그래서 기술이 많이 부족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했듯이 기술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는 예, 그런 노력들로 있으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기간이 부족한 거예요. 기간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스트레스는 예,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정말로 그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그 스트레스는요 이제 자존심에 상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이제 모의해킹을 잘한다고 하고 모의해킹 컨설턴트를 하는 것이고 또 웹해킹이나 모바일 해킹도 나름대로 이 기술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자존심이 생기는 거죠. 개발자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개발자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내가 개발을 해야 돼요. 뭔가 기획자나 아니면은 그 고객이 원하는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하는데 내가 당장 이것들이 구현이 안 돼, 기능이. 그러면은 속 타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뭔가 자존심이 상하죠. 기술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취약점 진단을 할 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누구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실무에 가서도요 하나씩 하나씩 쉽게 되지가 않아요. 뭐든지요. 우리가 학생일 때는 일부러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많이 공부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버건팅이라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최대한 실무하고 동일한 그런 서비스에서 많이 찾아보면은 알아요. 자기의 기술도 알고 자기의 이제 실력들도 조금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가지게 되는 건데 실무에서는 이제 돈을 받고 또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월급을 받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압박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공부를 할 때 한번 너무나 취약한 환경에서만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버건팅, 아까도 얘기했지 버건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뭐 네이버나 그런 데는 버건팅 프로그램을 현재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네이버 취약점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질 않을 겁니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의킹 실무는요 정말 그거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현재 그 상황이요. 그래서 그걸 잘 이겨내셔야 돼요. 사실 모의킹이라는 것을 그래서 한 3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5년 정도 하다 보면은 기술들이 이렇게 계속 이게 막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사실 하다 보면 업무를 하다 보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사용해서 계속 산을 넘고 하면서 또 거기 안에서 능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능력들을 향상시키면서 가야 하는데 그 고비들을 못 넘기고 이제 3년 정도 내에서 다른 곳으로 예, 다른 곳이란 것은 이제 보안 담당자나 아니면 이제 모의해킹만 하는 예, 그런 부서로 가지 않고 이제 관리 파트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내가 진단했던 사이트 이게 A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잘 끝난 것 같아. 결과도 잘 나왔어. 그래서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고객들하고 나하고 다 만족스럽게 해가지고 프로젝트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이트를 열심히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회면에서 해킹 사고라고 해가지고 내가 몇 주 전에 아니면 몇 달 전에 했던 사이트가 이렇게 해킹 사고가 당했대요. 그것도 굉장히 크게
뭔가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이 됐대요. 저도 요 사안들을 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저는 기간이 조금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요것들이 이제 해킹 사고가 당해가지고 요거를 바로 이제 1년 전에 이제 그 사안들이 어땠냐 어땠냐 그것들 다 따질 수 없는 그 입장이어서 거기를 맡았던 이제 보안관제 쪽 회사하고 이제 좀 이슈가 있었죠. 네, 그 회사고요. 그래서 내가 진단했던 사이트가 만약 해킹 사고가 당했다면은 뭐 사실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주 많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무튼 뭔가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혹시 고객들이 물어보면, 이게 고객들이 물어본다는 뭐냐면은 혹시나 해킹 사고가 어떤 거 기술, 뭐 B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해킹 사고가 당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너는 그때 점검을 할 때 이 B라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 쪽에 점검을 했냐? 혹시나 그 증적 자료가 있냐?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점검자 입장에서는 만약 그것들을 남기지 않았어. 내가 이 B라는 기술에 대해서 나는 점검을 하긴 한 것 같은데 내 입장에서는 점검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보고서에는요 취약점이 발생한 것만 가지고 보통 기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도했던 것들은 기록들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게 프로세스로 잘 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시도했던 것들을 모두 데이터베이스에다 우선 남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팀원들하고 그 수행했던 팀원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제 네가 어떤 것들을 점검을 했는데 B라는 기술들을 사용해서 점검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럼 내가 한번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번 해볼게. 이런 목적으로도 많이 하겠지만은 증적이에요. 사실은 증적. 그래서 내가 B라는 기술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최신 기술들을 이용한 거, 컨설턴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최신 기술들을 다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취약점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증적자료만 있으면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거를 하지 않았다. 점검을 하지 않았어. 내가 생각해도 점검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 증적자료는 당연히 없다 라고 한다면은 어떤 거를 뭐 손해배상을 매라 그런 것이 아니고 신뢰가 이제 서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사하고 이제 컨설팅 고객사, 우리 회사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신뢰가 깨지면서 이제 비즈니스가 연결이 이제 끊기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캔실이 자기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받게 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항상 자기가 시도했던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증적 자료나 아니면은 충분히 고객들한테 우리가 이제까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런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취약점이 안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이 보고서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나온 취약점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했던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자동진단 스캔이나 그런 것들, 시도했던 로그들이나 이런 것들을 남기면서 고객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그런 것들도 하나를 좀 고려를 해보시면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 모의해킹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거든요. 어떤 해킹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시스템을 침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의 모의해킹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 모의해킹 영역뿐만 아니고요. 이 모의해킹에서 발생했던 어떤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들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컨설팅 입장에서의 나온 그런 내용들을 좀 채워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일이에요. 사실은 모의해킹의 영역들은 뭐 그 정도까지 우리가 모의해킹이라는 것 말고 취약점을 찾아내는 그런 영역까지 이제 끝나야 하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관리 쪽이나 이제 기술적 파트인 컨설팅까지 다 이제 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협의 사항의 이제 밖에까지, 범위 밖에까지 가는 사항인데, 그래도 일부라도 분명히 요청이 오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수긍을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는 이제까지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보고서들을 작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모의해킹을 나는 무슨 모의해킹에 대한 오더만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ISMS 피임증과 관련된 그런 서류와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 모의해킹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그런 서류들을 좀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들이 그것들을 정리해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관리자분들이 양식만 주고 이걸 좀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청사항들이 오면은
모든 것 다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나는 분명히 모이에킹 쪽에서 이제 기술적 파트인 부분들만 좀 이렇게 했을 때가 익숙한데, 업무가 익숙한데, 이제 보고서하고 관련된 그런 퀄리티들을 높여가는 일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물론 이제 보고서도 잘 써야 하는 거지만은, 예, 보고서도 점점 퀄리티를 높여가면서 잘 써야 하는 것이지만은, 하다 보면은, 예, 기술적인 파트에 익숙하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대표적인 것들 이제 세 개 정도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경험들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외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육체적으로 좀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예,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때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무선 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에 했을 때도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무선 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건물들을 안쪽이나 아니면 바깥쪽에 그 근처에 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무선 AP가 잡혀있는 그 고객사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인데, 굉장히 추울 때, 이게 겨울, 한겨울 때 바깥쪽에서 이제 노트북을 들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무선 해킹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아니고, 정말 내가 이 날씨에 이 바깥에서 요것들을 노트북으로 가지고 손이 얼어 죽겠는데, 그렇죠? 손이 얼어 붓고 있는데 이것들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예, 그런 힘든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선 해킹과 관련된 것들은 예전에 찍었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생 입장에서 그냥 간접적으로,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이런 스트레스가 있었던 사례들을 좀 한번 이렇게 경험담을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